아침밥이에요. 아빠가 등산 갔다가 되게 맛있는 유명한 떡집이라고 찾아줬어요. 여기 촬영 준비하는데 패션쇼를 하세요? 패션쇼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저는 촬영 준비해보겠습니다. 방이 난장판이잖아, 이게 뭐야. 옷이 지금 몇 개가 끊어져 있는 거야. 이건 저번에 입은 거 말려놓은 거고, 요거를 여기서 넣으면 이제 깨끗해져. 어디 해봐. 어디 한번 보여줘봐. 이 지저분하게 어떻게 되나. 깨끗해졌지. 뭐라고? 왜 모자는 두 개나 떨어져 있고, 닫으면 돼. 세 개나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게. 하나, 둘, 셋. 먹고 치우겠죠, 뭐. 저는 세팅을 합니다. 아, 테스 형. 테스 형 불렀는데 누가 대답을 안 해? 됐어요. 네. 뭘 쳐다보십니까? 조심히 갔다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 갔다 오겠습니다. 잠깐 마스크 좀 쓰고요. 네. 우리의 마스크 창고 지저분하구만. 초보 브이로그. 뭐야? 얼마나 걸린대? 춤추다 걸렸어? 철저하게. 안녕하세요. 다녀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어딜 가냐면 말이죠. 별게 아닌데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 차입니다.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때 그 차가 맞고요. 눈 오고, 그 다음에 바로 비가 왔잖아요. 세차를 안 했더니 차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재빨리 세차를 갔다 오려고 합니다. 촬영하는 동안요. 들어있어요. 다행이다. 닭볶음탕에 당면 없으면 안 되지. 닭껍질 끼고. 당연히 치즈부터 먹어야겠죠?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짠, 거의 끝났대요 세차. 어우, 인제야 깨끗하네. 아이고, 이제 집에 가보겠습니다. 아, 실내까지 아주 깨끗하게 잘 해주십니다 여기. 뜨거. 야호! 뭐야? 이거 닭껍질 이런 것도 시켰어? 와, 먹고 싶어서. 밥 차려주세요, 선영이가. 근데 떡볶이집에서 닭도리탕을 하네? 근데 맛있어? 근데 내가 뿌렸지. 어? 맛있는데? 맛있지. 닭볶음탕집 같은데? 그치. 어, 장면은 짠데? 그게 원래 짜지 않은데 내가 한 번 더 끓였거든, 내가 먹던 거라? 짜졌나 봐. 김도 이렇게 준비해주고. 응, 잘했지. 아, 여기 갑니다. 응. 깜짝 놀랐네. 있잖아, 내가 맛있게 차려주신 설거지는 오빠가 할래? 삼일치인데? 조주마, 난 생일 배가 아파서 설거지를 못하겠어. 평소에는 그럼 왜 안 해? 분명 오늘 아침에 해놓는다고 했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어저께. 기분 탓인가? Oh no! Oh no, 흰 셔츠 no! 아니, 물. 나 액티비아 저희는 과일 사가요, 집에. 여기도 과일, 여기도 과일. 내일 과연 뭘 할 것인가, 과일을 할 것인가 맞춰보세요. 뭘 할 것인, 과일 살 것인가. 딸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딸기를 샀어요. 체리도 샀고요. 귤도 샀어요. 블루베리도 샀어요. 많이 샀네. 귤 말고 레드. 레드 향. 레드 향 샀어요. 귤이 먹고 싶다더니 2분 고급인가 봐요. 아니 봐봐요, 귤을 사려면 그 한 박스 사야 되잖아요. 예.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싸고 조금밖에 없는 레드 향을 대신 사는 거죠. 한 박스 값이에요, 그렇지만. 그죠, 맛은 더 맛있잖아요. 그죠. 양보다 질로 승부한다. 따서 첫 약으로 천내향, 아니 레드향. 제가 다섯 개 만 원짜리 사가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숨을 고르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화장실 청소하고 왔거든요. 팔이 바들바들 떨려요. 여기 소매가 젖은 거 보세요. 이게 배색이 아니고 젖은 거예요. 저는 그 다이에 과일을 닦았어요. 닦는 과일 아니잖아요 이거. 여기 딸기랑 블루베리랑. 어, 그래? 그래, 딸기랑 블루베리랑 닦았지. 다 찍었어 내가. 내가 어제 다 했어. 다 찍었어 임마. 맛있어? 아, 이거 맛있다. 오늘 아침도 레드 향. 네. 먹을래? 네. 나 방금 입 닦았는데. 어, 있어. 네. 맛있어? 맛있어. 입 닦았는데도 맛있어? 응. 오늘은 과일. 이게 미쳤는데 내 머리 무슨 일이야? 쓰다
쌓다 남은 공업용 그런 거 아니야 시멘트. 아니야 시멘트나 막 아니야. 페인트 같은 거 준비해야지 블루베리 블루베리 하나 먹어봐도 돼? 네 맛있을걸? 꾸덕하네 엄청 꾸덕해 장난 아니지 우와 진짜 이 가게에서 팔면 한 5만원은 벌겠다 그니까 이 정도 양이면 왕꾸덕 맛있겠는데? 그치? 이걸 이제 여기다 할 건데요 응? 응? 당황스럽네 떡 아니면 떡?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 과연 내가 생각한 대로 될 것인가 이거 다 먹으면 진짜 다음날 화장실 짱 잘 갈 거 직행이야 직행? 응 우와 어떻게 이렇게 꾸덕해? 아주 꾸덕하면 미쳐 사는 설령이로서는 너무 행복해 행복하지 응 뭐든 꾸덕하기만 하면 좋아하잖아 어 나는 저는 아이스크림도 꾸덕한 거 좋아하고요 비빔면도 심지어 꾸덕한 거 좋아해요 네 전 촉촉하게 해먹는 편이거든요 꾸덕이 진리다 인간 꾸덕 공사장에서 쓸 것 같이 생겼다니까 오늘 타일 작업하러 오신 분 맞죠? 깨끗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네. 그 벽면 공사를 의뢰하셨다고 아니 곰팡이가 자꾸 피니까 좀 마감 좀 깔끔하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제품이 유산균이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곰팡이라 네. 잘 피겠네 곰팡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좀 최대한 고객님 사정에 맞게 유산균이구나 드릴게요 손 조심해 네 이렇게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대기를 하나 올려서. 이번엔 체리랑 블루베리. 그래놀라가 빠질 수 없습니다. 짜잔. 그렇소. 발음 굴려줘야 돼. 일단 그냥 한번 먹어볼까? 맛있지? 맛있다. 메이플 시럽을 같이 주는 점도 마음에 드는군. 왜 그래?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응. 되게 맛있지. 막 엄청 맛있는 크림치즈 같지 않아? 맛있다. 오빠. 응? 오빠 설거지 해줘. 그걸 정리해놨잖아. 그 밥솥이랑 냄비만 넣어놔. 크로플 너무 맛있다. 요즘에 크로플이 디저트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그러게 생지 좀 사러 갈까 오늘? 생지 좀 사러 갈까? 아니 시켜 먹는 게 편한 거 같아. 이거 얼마인데? 가격을 안 봐서 아니 이거 왠지 하나 가격이면 한 봉다리 살 수 있을 것 같아 맛있다 짠 오늘 저녁이에요
소곱창 전골. 나 이만큼 못 먹었는데. 이 정도면 충분. 저녁 안 드세요? 아까 먹은 게 배가 불러서 과일 네. 먹으려고요. 점심에도 과일 먹었잖아. 또 과일 먹어? 뭐 보세요 지금? 생긴 닭볶음면. 한번 해설 한번 해주세요. 도마게 쌓아올린 만두피의 맛. 뜨끈 뜨끈하게 한 입 하면 추운 겨울을 좋게 살 수 있죠. 만두피를 조각한다고요? 만두피를 조각한다고요? 잘하시네요. 그냥 밥 먹으러. 뭔가 별 전문가가 다 있네. 생생정보통 전 뭔가. 빅토리아 청포도. 제가 짱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시켜봤습니다. 맛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먹어보겠습니다. 요즘에 맛있는 만두를 먹고 싶어. 맛있는 만두? 응. 만두 전골. 어, 내일 만두 사올까? 다이어트야. 그렇구나. 만두 어디서 사온다? 강남이니까. 강남 맛있는 만두집이야 뭐 한두 개겠어? 국물 그래도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오, 제대로인데? 진짜? 조금 먹어봐. 뜨거워. 어우. 생각보다 제대로지? 너무 맛있다. 어, 먹여시 안 바삭해요. 이게 뭐지? 눅눅한 풀무야. 에? 좀 덜 돌렸나? 그냥 시큰 건가? 괜찮은가? 어? 우와 오빠 이거 봐. 우와 이 양도 들었어. 나 곱창 한 개만 먹어볼게. 먹어. 맛있어? 냄새 안 나? 와 엄청 고소한데? 냉동인데 그런 게 냄새가 안 나게 처리할 수가 있나? 엄청 고소해. 진짜 맛있어. 어? 곱 제대로 들었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 맛있어. 빨리 먹어봐. 너무 맛있지? 그거 아까 봤어. 이빨 말미자 같이 생겼어. 아 이빨 어금니처럼 생겼어. 어금니. 치아를 잘 닦으셔야 돼. 여기 충치가 생기셨네. 이빨을 깨버리는 거야 그래서? 딸기 너무 맛있어. 여러분 제가 이거 꿈이라 그랬거든요 오빠한테. 저 다이어트 성공하면 인어공주 수중 촬영한다고? 플라운더 하래요. 플라운더. 저보고 플라운더 하래요. 인간 플라운더. 그건 좀 기분이 좋긴 해. 인간 플라운더처럼 생겼잖아. 아주 오동통해가지고. 그렇지만 인간 인어공주가 더 좋아. 인간 인어공주? 인간 인어공주? 내가 이거 반드시 할 거야. 플라운더처럼 생기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가 인어공주를 하고 오빠가 플라운더 하는 거야. 아니 선영이가 플라운더 하고 내가 세바스. 아 싫어. 언더 더 씨. 아 진짜. 자 우리는 신년인에 놀러 간 거를 봅니다. 이거 보자 그래갖고 설거지 빨리 끝내고 보고 있어요. 이제 우리 나온다. 이제 우리 나온다. 난 벌써 끝이야? 너는 식객대예요. 식객대. 내 거 김장편이야. 내 거는 임금님 밥상. 임금님 밥상? 어, 나 이 전편도 김장이었던 것 같아. 김치당분인 편이었던 것 같은데. 목이 아파 여기. 여기 다쳤어. 왜 자꾸 욕을 해? 여기 다쳤어 봐봐. 여기 아파 여기. 냠냠. 아따 맘마? 아따 맘마 왜 이렇게 재밌게 봐? 근데 이게 자기 전에 보면 힐링이 돼. 오늘의 패션. 오늘은 패션, 아니 오늘은 모자 패션만 찍어주셔야 돼요. 왜요? 여기는 안 찍으세요? 여긴 막 입어가지고요. 뭐가 다른데요? 뭐가 달라요? 모자가 귀엽잖아요. 보세요. 왜? 알았어요. 여기 이렇게 리본도 하는 건데. 그 둥글고마 귀돌이도 있고요. 네, 귀찮아서 리본은 안 했고요. 여긴 네. 단말랭이. 단말랭이. 가서 찍어주세요. 오늘의 패션. 오늘의 패션.
오늘의 패션. 오늘의 패션입니다. 그냥 그런데요. 그냥 신날 수 있잖아. 그냥 그래도. 다시 해봐. 또 왔어요. 왜 이렇게 여기를 좋아해? 오늘 저녁에 먹으려고요. 달밤에 나도 촬영. 달밤에 나도 속을. 근데 저기 크로플이 너무 먹어보고 싶어. 다음에 또 올 텐데 뭐. 포드 붐. 육기가 반질반질. 엄청 맛있겠다. 빨리 차에 가서 먹어보자. 조금씩만 먹어봐요. 팥부터 먹어볼게요. 팥이야 그거? 아니야, 치즈부터 먹어야 돼. 요게 치즈일 것 같아. 꿀이 냄새가 나? 이거 똑 들어있네? 응? 내 것도 안 들었나? 내 것도 맛있어! 맛있는 거 약간 그렇게 잘 어울리진 않아요. 응, 그냥 호두과자가 더 맛있는 느낌? 여기 날개가 많이 달려있어서 맞아. 좋은데? 이게 줄 엄청 서서 먹는데요? 바삭바삭하다. 맛있지? 근데 호두과자랑 맛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겉이 바삭바삭한 호두과자 느낌? 붕어빵이 좀 더 가까워. 붕어빵도 좀 바삭한 붕어빵 있잖아요. 눅눅한 붕어빵 말고. 다음은 슈크림. 어때? 슈크림 어때? 나 슈크림이 좀 와. 여기 슈크림이야? 슈크림 진짜 맛있어요. 어? 얘가 유독 따뜻해 다른 애들보다. 델리만주보다 맛있는 느낌? 응, 그리고 좀 촉촉하고 따뜻해요, 슈크림이 안에. 여러분, 밖에 나갔다 왔는데 택배가 끝이 없어요. 택배가 내 키만 하겠어, 이러다가. 택배가 나만큼 왔어. 미쳤어, 차가 너무 막혀서. 선이가 뜯어줘. 일단 얘는 아는 거야. 유산균이에요. 저희의 유산균이에요. 아이언 들었대. 나 안 먹어. 지금 먹이시는데 이게 뭔데? 유산균이야. 이거 여러분 입는 오버나이트인데요. 이게 정말 편해요. 여러분도 생일 때 이걸로 한번 써보세요. 이거는 이게 디스에이블드라는 곳에서 저한테 선물 보내주신 거거든요. 여기가 뭐냐면 발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그림이나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래요. 이거 광고는 아니고요. 저한테 선물 주셨는데 제가 너무 뜻이 좋아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받아봤어요. 아니 너무 예쁜데? 아니 이거 봐, 이거 직접 하신 거. 그리고 이것도 시켰어요. 보온 물주머니. 어? 그건 선이한테 필요한 거. 너무 예쁘죠? 이거 생리할 때 필요하니까. 어? 여기 편지도 주셨어. 우와, 인스타에 자랑해야지. 근데 이거 봐, 제일 귀여운 게 있어. 이거 내가 짠! 오! 이거 완전 오늘 나보고 맥주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가 진짜 좋은데요. Disabled가 장애를 뜻하는 단어래. 그래서 여기 이름이 Disabled인가 봐요. 이건 저희의 빅토리의 탄산수. 레몬. 그리고 이거는 무거워. 이건 잘 풀리는 집 티슈가 가득 들었어요. 티슈, 저희 티슈도 자주 많이 쓰거든요. 이건 모두 오빠가 산 쇼핑입니다. 이거는 생필품이죠. 쇼핑이 아니고요. 네.
이제 제 차례입니다. 그것도 볶아 먹으래 여기다. 그것도 맛있어. 양배추 김치? 응. 요거 대창 먹어. 대창. 이거? 어. 이게 대창이야? 응. 너무 미니미한데? 소창인데? 맛있지? 응. 부추도 맛있더라 여기 부추무침도. 맛있지 진짜 여기 괜찮더. 저번에 거기보다 맛있지 않나? 저번에 어디 시켰지? 근데 그거는 처음 먹었던 맛. 더 찍어 더 찍어! 더 찍어야 맛있어! 맛있긴 하지. 저번 거기보다 맛있다. 그치? 응. 그렇게 맛있다는데? 와, 어 비주얼 다른데? 우와, 그래도 맛있어 보인다. 오, 맛있어 보인다. 우와. 아 밤고구마라 그런가? 빨리 먹어보자. 가서 우리 아침. 저희 아침. 신나 아침. 얼굴이 민낯. 짠. 제가 차린 점심이에요. 점심이에요. 고구마부터 먹어보자. 우와. 그래. 되게 잘 발라진다. 오, 되게 달다. 진짜 그거 같아요. 밖에서 군고구마 파는 거. 호박고구마 같아. 호박고구마로 만들면 진짜 달겠다. 보지 마. 이걸 타 먹고 이걸 마실까? 이걸 타 먹고 이걸 마실까? 골라줘. 이걸 타. 이걸 타? 야. 고구마 너무 맛있네요.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 맛있지? 응. 에어프라이어 돌리면 껍질이 맛있어져서 좋아. 응. 달게 타줄까? 나와요. 제일 좋은데. 뭐가요? 아, 고마워. 뭐가 나빠요? 너무 뜨거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받침대 있잖아. 어떻게 이게 받침대예요? 예. 이거 그릇이잖아. 아니에요. 받침대예요. 뜨거워서 어떻게 먹어? 호호 불어서 먹어? 이름 뜨거워서 어떻게 먹어? 숟가락 닦는 거예요? 밖에 눈이 엄청 많이 와있네? 숟가락 떠먹어. 맛있네. 숟가락으로 떠먹는 거지. 처음에 그렇게 먹다가 좀 식었을 때 고마워. 호로록 맛있는 건데. 맛있긴 하네요. 칼솜씨. 무슨 노래야 그게? 맛있는 저녁 시간. 맛있는 저녁 시간. 먹자. 먹자. 저는 다이어트 도시락. 오빠는 오징어 볶음. 이거 봐. 에그인헬처럼 했어. 여기 찍어 먹어봐 오빠 이렇게. 응. 여기 싹 해가지고. 짱이다. 굉장히 맛있어. 맛있어? 완전 찐이야. 배고프다. 먹고 있어 나. 점심을 너무 부지런히 먹었더니 배가 고파요. 이거 우리 당근김치구나. 우리 김치야? 응. 달걀. 달걀 한 입 먹어요. 땡. 한 입 먹는 거 여기다 콕 찍어서 먹어. 아니 오빠 그거 먹으면 안 돼. 네? 여기 안에 참치가 들었어. 참치 있는 부분 그냥 먹어야지. 맛있다. 응. 밥 더 갖다 먹어. 짜. 고민 중이야. 이렇게 밥 볶아 놓을까? 그럼 내일도 먹을 수 있잖아.
그래 진짜? 밥 먹으면서? 맛있어? 응. 나는 저는 이런 다이어트 도시락이면 평생 다이어트 할 수 있어. 너무 맛있어. 다이어트 도시락 너무 맛있어. 대신 두 개씩 먹으면? 한 개씩 먹잖아. 아니 두 개씩 먹으면 좋겠다. 맞아. 내일은 뭐 먹을래? 내일 먹고 싶은 거 있어? 내일 우리 인스타 라이브 할 거야. 근데 요즘에 마왕족발이 계속 먹고 싶어서. 아 마왕족발 맛있더라. 마왕족발 너무 맛있어. 이 은근히 매워. 요즘 음식들이 다 이렇게 좀 많이 매워졌지? 맞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신전 떡볶이 정도 매운 거 같아. 응. 신전 떡볶이 기본 맛. 응.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음식들이 엄청 매워졌어. 부자볶음면 때문이야. 떡볶이 때문이야. 인정. 맛있어? 너무 맛있다. 어? 선생님 이거 먹는다며 우유. 어? 갑자기. 아 내일 먹을까? 근데 우유 이거 사갈 것 같은데? 살찌는데? 밥만 먹어 그냥. 내 아침에 밥 먹고. 그래. 저는 도넛. 맛있다. 맛있어? 제 눈 땡그려져. 미쳤나 봐. 왜 이렇게 맛있어? 응. 왜 이렇게 맛있어? 딸기 많이 들었다. 이거 자주 시켜 먹어야겠는데. 왜 또 돌겨? 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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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지금 뜨거워요. 뜨거울 때 먹어야죠. 호빵은 제일 맛있죠. 이게 팥소 보이는 거 봐. 맛있다. 아침은 호빵이에요. 뜨거. 너무 뜨거운데? 호호 불면서 먹어야지. 호빵이니까. 갈라졌어요. 조심해. 되게 맛있다. 왜 팥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보이시나요? 추워요. 산책 나가자면서요. 네. 빨리 가자. 쉬는 날인데 산책 나가고 싶다 그래서 산책 나왔어요. 올해는 눈이 참 많이 와. 겨울 산책은 쌀쌀한 맛으로 하는 것이야. 그래 추울 때 산책하면 살 빠지대. 그래 추울 때 산책하면 살은 빠지는데 모자는 써야 돼? 못 벗었어. 나도 씌워줘. 나도 춤을 춰. 추니까 춤춰서 열기를 보면 만들어. 아우 싫어. 범 내려온다 춤 한번. 아 싫어. 싫대요. 저희는 산책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야 돼요. 여섯 캔에 6,600원. 코로나 먹어서 없애주겠어. 명랑 크림 파스타 할 건데 중국 당면 넣어서 명랑 크림 파스타 할까? 명랑 크림 우동 할까? 아하. 난 개인적으로 우동이 취향이긴 한데 파스타가 더 어울릴 것 같아. 파스타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나중에 인스타로 물어봐. 한쪽 담았어요. 오빠가 카레 해준대요. 오늘 카레 먹으려고. 순간 접착제. 어. 순간 접착제 사야 돼. 저는 치즈 돈가스로 해주세요. 치즈 돈가스요? 네. 프링클 드신다면서요? 한입 먹어야 되잖아. 한입 먹어야 된다고 내가 치즈 돈가스를 먹어야 되는 거야? 알았어. 짠. 카레를 해보겠습니다. 뭐 양파는 아무렇게나 썰어주셔도 돼요. 엄청나게 부끌 거기 때문에 양파의 형체가 별로 남아있지 않는 게 많을 거거든요. 오, 위험. 손 조심하세요. 그래서 전 양파 두 개 넣습니다. 고기도 두 팩 넣고요. 넉넉하게. 당근이랑 고구마. 저는 둘 다 당근을 좋아하니까 고구마도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손질해주시면 돼요. 껍질도 까고. 너무 주절주절 말이 많았나? 그냥 이거는 요리 부분만 하고 자막으로 넣어도 되니까 요리하는 것만 컵만 따주세요. 그게 나을 것 같네요. 안 찍다 버릇하니까 이거 너무 어렵구만.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우세요. 근데 진짜 초록색 안 나지 느낌? 응. 조금 나. 돈가스 두 개 할 걸 그랬나 보다. 먹고 부족하면 하나 더 드리면 돼. 응. 이거 봐요. 치즈. 돈가스 맛있다. 그냥 진짜 돈가스인가요? 깍두기랑 먹으니까 엄청 맛있다. 김치랑 먹어봐. 이거, 오빠 다 먹어. 아니야. 그럼 다이어트 해야 돼. 나 돼지 돼. 아무래도 안 되겠지. 카레 신동. 난 카레 한 숟가락 더 먹을래. 들어지는 거야? 몰라. 안녕하세요. 여기 도님도 계세요. 안녕하세요. 밥 먹는다 그래서 옆에 뱅크 앉았습니다. 여기 파인애플 피자였어. 이런 이 말을 탁 치네. 난 근데 파인애플 피자 좋아해. 전 파인애플 피자 좋아합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뿌링클 치킨이고요. 여기 뿌링 핫도그도 시켰어요. 여기 치즈볼도 시켰고요. 이거는 도님이 오늘 먹고 싶다고 한 도미노 피자입니다. 요교에서 마침 할인을 해서 준비하신 것 같아요. 요즘 도미노 피자 땡기더라고요. 네. 먹었으면 좋겠다는 글이 올라오면 먹겠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나요? 여기서 아무도 먹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계속 여기 구경만 하다가 그건 너무 하신 것 같아요. 빨리 먹읍시다. 도님의 도미노 사랑. 그러네. 도미노 연락 주세요. 맛있겠죠? 잘 먹겠습니다. 머리에 띠 예쁘대. 아, 머리 띠 예쁜 거요? 오늘따라 닭다리가 아 튼실하네요. 영진님이 들어오셨네. 영진님 요즘에 다이어트 중이시라고 지금 목이 힘드실 것 같아요. 영진님이 치팅 같이 해달래요. 제가 대신 치팅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하자는 거지, 만나서. 아, 좋습니다. 대단하셔. 그래도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 보고 저는, 네, 아시죠 다들? 실패했어요. 퇴근길 메뉴 선정 당해버리기. 바로 그걸 누린 겁니다. 다음은 이거 피자 먹어볼게요. 파인애플 들어갔어요, 파인애플. 알고 싶은 건 아니에요. 파인애플 들어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파인애플 피자 좋아요. 오늘 점심에는 뭐 드셨어요? 점심에 이거 먹으려고 호빵 먹었어요. 네? 아니 안 먹은 것처럼 말하는 호빵 먹었어요. 여러분 지금 나도 찍고 있어요. 인사하세요 다들. 너 쇠블로 그리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네. 그러면 떨어가지고. 쇠? 쇠폼 들었어? 어 이거 하나야? 이렇게 낱개로 들었어? 이렇게 다섯 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코로나 오랜만이다. 아니 코로나 오랜만 아닌데? 코로나 오랜만 아닌데 오랜만이네. 아우 맛있지. 코로나 이렇게 맛있는데. 이름이 왜 아픈 코로나여가지고. 이름을 바꾸세요 이제 백신으로. 육포 맛있네요. 육포 맛있어? 양은 조금인데. 무지짜 왜 이렇게 짜지? 무지짜.